안녕하세요. 이어서 이번에는 펀딩 플랫폼과 유저의 역할을 할두 개의 지갑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측에 Environment를 클릭하셔서 Environment 어카운트로 들어오시고요. 여기서 이제 루니버스가 관리하는 지갑을 편하게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Create Environment 어카운트 버튼을 클릭하시고 들어오시면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 Select Environment는 루니버스 LPOA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루니버스의 테스트용 사이드 체인 환경을 나타내는 그런 용어이고요. 다음으로 Select Account Type은 DEOA와 그리고 EOA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거에 대해 좀 설명드리면 DEOA는 Delegate EOA입니다. 이 EOA는 편하게 Address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DEOA를 통해서 루니버스가 키를 관리하는 지갑을 통해서 테스트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카운트 네임을 입력을 해 주시면 되는데요. 어카운트 네임은 첫 번째로 플랫폼의 역할을 할 지갑 주소인 PD 어카운트. 그리고 어카운트 네임이 공유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복 생성이 안 되기 때문에 뒤에 휴대폰 번호를 추가를 해서 입력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크리에이트 버튼을 누르시면은 간편하게 지갑 생성이 되고요. 보시면 이제 PD 어카운트 그리고 뒤에 휴대폰 번호를 입력한 DEOA 형태의 지갑이 만들어졌습니다. 동일하게 똑같이 유저의 역할을 할 지갑도 만들겠습니다. Environment는 LPOA를 선택해 주시고요. 그리고 DEOA를 선택을 해 주시고, 이번에 Account Name은, User Account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동일하게 휴대폰 번호를 입력을 해 주시고요. 참고로 나중에 이 Action Name들을 파라미터 값으로 입력을 하셔야 되는데, 이 대소문자도 구분을 하셔야 돼요. 이점 유의를 해주시고, 액션 네임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크리에잇을 하면은 간단하게 두 개의 지갑이 생성이 되었습니다. 이 주소를 기반으로 이제 테스트를 진행을 하겠습니다.